요소수 품귀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 리터를 긴급 수입하기로 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너무 적은 물량이란 반응이 이어졌다. 유조차로 주로 쓰이는 16톤급 탱크로리 트럭 한 대 분량밖에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. 7일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 회의를 열고 산업용 요소 요소수 수급 현황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. 요소수 매점 매석 금지와 해외 물량 확보 노력 등이 그 내용이다. 정부는 호주 수입 물량의 신속한 수송을 위해 군 수송기를 활용하기로 했다. 하지만 맵펜코리아 퐁푸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정부가 수입하기로 한 물량이 16톤급 트럭 한 대 분량밖에 되지 않아 너무 적다는 주장이 이어졌다. 급한 불 끌 수 있겠나 꼴랑 저거로 생색내냐 곧 있으면 요소수 사전 청약할 것 같다 등 네티즌 반응이 이어졌다. 실제로 유류 운반 트럭 등으로 사용되는 대형 트럭의 탱크로리에 실을 수 있는 분량은 16톤급 트럭 2만 리터, 25톤급 트럭 3만 2천 리터 수준이다. 한편 정부 관계자는 군수송기 한 대를 꽉 채웠을 때 최대 적재량이 요소수 2만 리터인데 국내 등록 디젤 화물차 330만 대가 하루도 못 쓰는 적은 양이라면서도 이번 수입을 시작으로 군수송기를 통해 추가 물량을 더 들여올 계획이라고 밝혔다. 호주를 시작으로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베트남 등 생산 국가로부터 요소수 수입을 진행한다는 것이다. 또 정부는 소방차 및 구급차 등 필수 차량용 요소수는 이미 3개월분을 확보해 당장의 운행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.